다음은 박순혁의 2차 전지 이슈 체크입니다. 박순혁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예. 오늘도 2차 전지 관련 이슈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예. 오늘 주제는 이제 최근 전기차하고 2차 전지 관련된 뉴스의 이제 속살을 좀 살펴보는. 아, 뉴스의 속살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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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사에 나온 내용하고 사실은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기사에서 주장하는 바하고는 이제 사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 위주로 준비해 왔고요. 먼저 첫 번째 기사는 이제 LFP 배터리 탑재 기아 REV가 EV9보다 더 많이 팔렸다 하면서 이제 기사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제 저렴한 LFP 배터리에 대한 대중의 높은 수요가 반영돼서 이제 EV9보다 기아 레이 전기차가 EV 전기차가 이제 더 많이 팔렸다 이제 그런 주장을 지금 사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 데이터를 뭐랄까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전혀 이제 사실과는 좀 맞지 않은 오히려 이제 LFP 탑재된 기아 레이 EV는 이제 LFP를 탑재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좀 뭐랄까 초기 반응이 이제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태다라는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석하는 게 좀 맞는 해석이라는 얘기고요. 기사에서는 이제 LFP 탑재 레이 EV가 잘 팔린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의 이제 근거로 지금 현재 현대 기아차 전기차 중에서 가장 망작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는 가장 잘 안 팔리는 EV9의 이제 최근 판매 데이터하고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EV9이 예. 가장 안 팔리는 차입니까? 예, 가장 네. 이제 실패작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차고요. 그래서 이제 그 EV9보다 더 팔렸다는 이제 그거 갖고 얘기해서는 사실 안 되고요. 첫 달에 보통 가장 많이 팔리거든요. 신차 효과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차가 나오면 그 차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미리 예약을 걸어놓고 해서 이제 첫 달에 가장 좀 많이 팔리는 경향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그 차가 계속해서 인기를 끌면 이제 그 초기 그 높은 판매 대수가 계속 유지가 될 거고 초기 반짝했다가 오히려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인기가 사그러드는 이제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하는데 일단 첫 달이 가장 잘 팔리는 게 보편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달 판매량을 기준해서 보면 지금 여기 레이 EV가 1,300대가 지금 팔렸는데 네. 그 지금 현대 기아차 그러니까 10월 한 달 동안 거죠. 첫 달입니다. 첫 달에 네. 1,300대가 팔렸는데 지금 EV9 제일 안 팔린 모델 그것도 첫 달에는 1,334대가 팔려서 레이 EV보다는 더 많이 팔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서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아이오닉 6조차도 첫 달 나왔을 때는 3,676대를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레이 EV는 첫 달 판매가 가장 이제 현대 기아차 나온 최근에 나온 전기차 모델 중에서는 가장 저조한 기록을 달성하고 있다. 네. 이렇게 기사를 써야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작가님께서는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인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렇고 다음 최근에 또 이제 뉴스 나왔던 게 그 SK온하고 관련해서 이제 포드가 켄터키 공장 이제 가동 연기하는 전기차 투자 줄이는 포드에서 요 기사가 쭉 나왔는데 요것도 이제 조금 좀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발표한 거는 켄터키 2 공장에 이제 가동을 연기한 겁니다. 생산 스케줄은 그러니까 공장을 짓기는 그대로 다 짓는데 다만 이제 그 공장에서 생산하는 시점을 원래는 2026년으로 계획되어 있는 거를 2027년으로 이제 한 해 늦춘다는 이제 발표를 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투자금을 조금 좀 축소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고, 테네시 공장, 그 다음에 켄터키 첫 번째 공장, 켄터키 1공장, 2공장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네시 공장하고 켄터키 1공장은 원래 짓던 스케줄대로 그대로 진행해서 이제 25년에 완공하는 이제 그 목표대로 그냥 가는 거고, 네. 켄터키 2공장만 좀 늦추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포드가 지금 전기차 사업 부분에서 손실 규모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 이제 13억 달러 대략 한 1조 7천억 정도 손실을 받고 올해 3분기 말까지 누적 손실 규모가 31억 달러 대략 한 4조 정도 지금 전기차 전환하면서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 때문에 이제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디테일을 속살을 좀 살펴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연산 30만 대 캐파를 구축하는 시기까지는 계속해서 적자를 봤고요. 이게 이제 자동차가
워낙 그 이제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이 규모의 경제가 이제 크게 작동하는 산업이어서 전기차 전환하는 이제 속도를 높여서 그 한 모델별로 연산 30만 대 수준이 될 때까지는 적자는 불가피한 거고요. 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25년도까지 계획은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 번째로 이제 그 지금 현대 기아차가 이제 이익이 많이 늘어났다고 자랑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뒤집어 보면 포드의 경우하고는 반대로 현대 기아차는 지금 전기차로 가는 속도가 지금 늦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익이 높은. 만약에 현대 기아차가 지금 올해 전기차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서 생산 캐파를 빨리 늘렸으면 전기차 부근에서 적자가 불가피했을 거고 저 포드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4조 원의 적자를 사실 현대기아차가 내고 전기차로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인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반드시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거에 대한 좀 생각이 있을 수가 있고 그게 네. 이제 현대기아차가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그렇게 안 오르고 PR이 되게 낮게 받는 시장에서 평가받는 이제 그런 이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지금 미국에서 SK하고 포드하고 같이 짓고 있는 이제 공장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단독 공장이 조지아주에 1공장 9.8기가, 2공장 11.7기가와트시 공장을 지금 2공장은 지금 짓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드하고 같이 테네시주에서 43기가와트시 켄터키주에서 각각 43기가와트시 공장 2개에서 86기가와트시를 원래 짓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저 2개 중에 하나 이 공장이 이제 생산을 좀 늦춘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25년까지 지금 이제 확정되어 있는 것만 봐도 SK가 미국 SK온의 이제 배터리 공장이 미국 캐파는 9.8기가와트시에서 107.5기가와트시로 25년까지 11배가 증가하는 겁니다. 네. 예, 22년 대비해갖고. 그러니까, 저런 상황인데, 저거를 이제 지금, 뭐랄까, 이 생산, 그러니까 배터리에, 우리 K배터리에 이제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전기차가 잘 안 팔려서 이제 생산 배터리에 이렇게 이제 성장 속도가 둔화된다는 식으로 자꾸 이제 이렇게 워딩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최근에 이제 일본 도요타가 미국 배터리 공장에 80억 달러 추가 투자하는 것을 사실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포드의 경우하고는 완전 정반대인 거잖아요. 포드는 줄이는데 도요타는 늘린 거니까 도요타 계획은 이제 2025년까지. 도요타와 넥서스 전 모델 전기차 모델을 출시를 하고 2030년부터는 전기차를 연간 350만 대 판매한다는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각 그 자동차 제조사들마다 상황 따라서 계획이 조금씩 달라지는 상황이고요. 그 개별 케이스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다 모든 전기차 그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 투자를 늦추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고 각 사별로 상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지금 가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고. 네. 두 번째로 이제 2030년, 2035년 같은 장기 목표는 지금 전혀 변경이 없는 상태고요. 요거는 이제 밑에 부분 2035년에 되면 미국과 유럽에서 내연기관 퇴출하는 계획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나온 뭐 당장 좀 안 팔린다든지 좀 생산 속도를 좀 늦춘다든지 이런 거는 되게 좀 뭐랄까 일시적이고 아주 이제 좀 지역적인 건데 그런 것들을 지금 증권 시장에서는 너무 과다하게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면 최근에 이제 그 GMA 하고 있는 이제 크루즈 자율주행 택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최초로 승인을 받아서 실제 상업 운행을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지금 3개월 정도 됐는데 석 달 해보니까 잘 안 돼요. 사고가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 이제 사고 사례가 나오는데 교차로에서 보행 신호가 바뀐 뒤 횡단보도를 건너다 다른 일반 차량에 치였고 그 충격으로 몸이 튕겨 나가서 오른쪽 차선에 굴러 떨어졌는데 그거를 이제 자율주행 택시가 밟고 지나갔다는 네. 예, 그런 사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9월에는 8월에는 이제 크루저가 천천히 이동하는 중에 마침 전기등이 녹색으로 바뀐 후 횡단보도로 발을 딱 들여놓은 그러니까 빨간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녹색불 와서 발을 딱 들여놓은 그 시점에
가서 무릎에 쳐가지고 네. 가서 이제 박은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한 결과 3개월 만에 이제 자율주행 택시, GM 쪽의 크루즈 자율주행 택시는 면허를 반납하는 걸로. 지금 아, 면허까지 반납이 됐습니까? 예, 예. 그래서 네. 저거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세계 최초로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원점으로 회귀한 이제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결국은 지금 계속해서 자율주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자율주행하고 그다음에 이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한 로봇택시가 여전히 어렵다. 단기간 내에 상용화되기는 아직도 한계가 많다는 여전하다는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최근에 이제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지고 이제 그 관련해서 2차전지, 한국 2차전지 주식들도 이제 같이 와르르 무너진 이제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파나소닉이 실적 발표하면서 배터리 생산을 축소한다는 이제 발표를 했고요. 네. 이게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가지고 아, 이게 테슬라 전기차가 안 팔리고 전반적으로 전기차가 안 팔리는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K배터리 영향을 받지 않겠나 이제 뭐 그런 형태로 사실 진행된 건데 이것도 사실 자꾸 디테일을 보면 파나소닉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일본 내 배터리 생산을 대폭 줄일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일본 내 배터리 생산 그 공장에서는 테슬라가 주력으로 지금 팔고 있는 테슬라 모델 3나 모델 Y 배터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테슬라 갖고 있는 차종 중에서 이제 모델 X하고 모델 Y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저게 네. 이제 대략 한 1억 3천에서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초고가 차량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잘 안 팔리고 있었고 원래 이제 테슬라 모델 네 가지 모델 중에서 잘 안 팔리는 아주 안 팔리는 이제 두 가지 모델이었고요. 그게 이제 올해 들어서 더 안 팔리다 보니까 저것 때문에 이제 그 파나소닉은 이제 저기에 공급되는 배터리 생산을 좀 줄이는 이제 그런 그 발표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배터리 K 배터리하고는 이제 전혀 무관한 뉴스인데 저것도 이제 좀 확대 재생산돼서 이제 그렇게 간 바가 있고 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파나소닉이 배터리 사업에서 계속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거는 이제 결국 파나소닉이 한국 K배터리하고는 경쟁사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사의 그 경영 환경이 이제 악화되는 거는 한국 배터리사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큰 호재다라고 사실 볼 수 있는 건데 시장에서는 저건 좀 잘못 받아들인 면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호재인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예, 보시는군요. 경쟁사가 이제 네. 망하고 있으니까요. 예. 다음 보여주시면 요거는 이제 제가 최근 좀 깜짝 놀란 게 있어갖고 제가 3월 4일 날 그 테슬라 4680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제 테슬라 4680 내재화해서 사이버 트럭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해갖고 그거는 일론 머스크가 자기 무덤 파는 격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방송에서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지금 6개월 지나갖고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실적 발표할 때. 네. 사이버 트럭이 실제 이익이 반영되기까지 1년에서 18개월 걸릴 거고 우리가 사이버 트럭으로 무덤을 판 셈입니다. 라고 직접 네. 얘기를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6개월 전에 한 얘기를 다시 얘기하고 네. 예. 4680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좀 전반적으로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이제 2020년 9월에 테슬라가 4680 배터리를 소개하면서 이제 세상에 알려진 거고요. 다음 장 보시면 이게 나오고 난 다음에 테슬라가 얘기했다고 해서 이제 그냥 무비판적으로 사실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전문 애널리스트 하이 투자 증권의 이제 정원성 연구원인데 이게 되게 K배터리 위협이 될 거다. 테슬라는 이 4680 배터리를 만들어내고 말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저거 다 틀렸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저게 이제 자기 무덤을 판 격이다라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금에 와서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실 직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배터리 폼팩터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 저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원통형, 중간에 있는 게 각형. 그다음에 이제 파우치형. 파우치형은 이제 라면 봉지에다가 넣는 그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 네. 예. 이게 이제 결국은 자동차에 그 처음에 이 그 우리가 흔히 보는 건전지가 다 저 원통형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저 원통형 형태가 2차 전지에서 저기 처음 가장 이제 원시적인 가장 처음 출발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게 이제 2170 그 저기 테슬라 모델 3에 들어갈 때 저 원통형 배터리가 4,300개가 들어가거든요. 네. 개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비효율을 많이 발생해서
저 차량에 들어가는 2차 전지 배터리의 개수를 줄여야 될 필요성이 발생합니다. 한 대에 4,300개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자동차 한 대 저 4,300개를 철사로 칭칭 감아서 들어가니까 네. 되게 비효율적이거든요. 아, 저걸 좀 합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것 때문에 저게 이제 차량 한 대에 들어가는 개수를 줄여야 되겠다 해서 나온 방식이 바로 각형입니다. 저 각형이 이제 삼성 SDI가 BMW에 납품하는 건데 저 각형의 경우에 대략 한 700개 정도가 들어가고요. 아, 저것조차도 차 한 대에 700개가 들어가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저거를 이제 그 이 무게나 그다음에 부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만든 게 파우치형입니다. 파우치형 같은 경우는 저거보다도 훨씬 적게 들어가는 이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거고요. 네. 다음 한번 보시면 이 원통형의 규격에 있어서 이제 1865, 2170, 468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두께하고 높이가 이제 조금씩 커지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저 숫자는 뭘 말하는 겁니까? 18은 이제 길이를 말하는 건가요? 18은 이제 지름을 얘기하는 네. 거고요. 65는 높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네. 지름 18mm, 높이 65mm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 4680 같은 경우는 예. 지름이 46mm, 높이가 80mm. 그러니까 8cm라는 얘기고요. 네. 저희 가정에 손이 쓰시는 이제 건전지 AA가 규격이 1550이고요. 아, 네. 예. AAA가 1145 규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큰 거고요. 1865면, 2170이면 그것보다 좀 더 큰 이제 그런 형태로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 46XX가 대두되는 이유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까 원통형에서 각형으로 간 게 캔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그렇죠. 예, 4680, 4695 원통형 이런 형태가 되면 캔 개수가 많이 줄게 됩니다. 덩치가 커지니까 조금밖에 안 넣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4,300개 들어가던 게 900개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제 원래 각형하고 원통형에서 각형으로 간 이유가 사라지는 거고요. 똑같은 차 한 대당 똑같은 캔의 개수가 들어갈 때 원통형이 훨씬 더 유리한 게 뭐냐면 원통형은 이 생산 속도가 되게 빠른 게 이렇게 쭉 나오면서 이렇게 말아버리면 되기 때문에 근데 각형은 이제 각재했으니까 이렇게 네 번 꺾어서 해야 되니까 생산 속도가 되게 한 5배 정도 빠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속도가 빠른 만큼 이제 제조 원가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 여기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다음에 이제 후발주자인 금량 같은 회사들이 이 원통형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저 원통형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장비가 이제 그 비상장 회사인데 대한민국의 코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만드는 와인더 장비, 감아주는 장비가 되게 이제 중요한 이제 그러니까 원통형이기 때문에 감아주는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요. 다음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제 SNE 리서치 자료를 보면 각형이 앞으로는 줄어들 거다. 파우치형하고 원통형. 원통형 중에서도 2170보다는 4680, 4695 같은 46을 이제 지름 46을 하는 그 사이즈가 늘어날 거다라고 이제 SNE 리서치에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저희는 이제 저거보다는 훨씬 더 이 원통이나 파우치 각형의 그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빠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시장의 대세가 파우치형, 원통형 양분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 하면 중국의 CATL이나 BYD가 이제 우리의 그 경쟁 상대잖아요. 네. 근데 CATL이나 BYD는 원통형이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까? 아예 없습니다. 네. 원통형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각형만 갖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폼팩터 때문에라도 K배터리가 향후 시장을 장악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작동하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 4680 배터리를 얼마나 빨리 만드냐 하는 부분이 이제 배터리 업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제 앞으로 미래를 결정하는 요소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하고 처음부터 경쟁을 같이 스타트를 했었던 파나소닉하고 테슬라는 지금 4680 경쟁에서 뒤처져서 이제 포기하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 얘기가 이제 조 기사에 나와 있고 네. 다음 보시면은 지금 현재 속도는 이제 46XX 시리즈 속도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가장 빠른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원래 자체 제작하기로 했던 4680을 포기를 하고 LG 엔솔 거를 받아서 쓰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고요. 아까 그 일론 머스크가 18개월 앞으로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18개월 뒤에 LG 엔솔이 4680 배터리 양산하는 시점하고 맞닿아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옵티머스 로봇이라는 걸 하는데 거기에도 4680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그게 LG 에너지 솔루션께 들어갈 거다. 그다음에 이제 그 삼성 SDI가 지금 이제 테슬라의 4680 후보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다음 보시면 예,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예. 예,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오늘 그 4680 파우치형 원통형이죠? 원통형, 예, 예. 네, 원통형 배터리 생산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